이게 워낙 이제 개수가 좀 많더라고요. 많아서 가끔 이렇게 한두 개씩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뭐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30쪽 이번에 명성, 권력, 지위, 유명세, 건강, 돈은 영원하지 않다. 인연 따라 잠시 왔다 가는 것일 뿐이다. 누구나 한 번은 꺾이는 것이 인생이다. 아상이 꺾일 때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을 기회가 온다. 아, 서글프죠? 어찌 보면. 근데 이게 우리의 구조예요. 이게 생로병사라는 삶의 구조가 원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가 있지만 반드시 꺾일 때가 있는 거죠. 성공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실패할 때가 있고, 생로병사, 성주개공, 뭐 생주이멸 하는 게 모든 존재의 똑같은 동일한 행로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러한 어떤 과정을 겪죠. 생겨나면 잠시 머물렀다가 또 변해가고, 그러다가 이제 늙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져가는. 이 우주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자연도, 우리도,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행적,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젊을 때 건강할 때가 있지만, 이제 조금씩 아플 때도 있고요. 저는 젊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여기저기가 조금씩, 희한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약간 조금씩 아프신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저도 조금씩 이제, 희한하고요. 이처럼 누구나 이제 잘 나갈 때가 있지만 반드시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점은 한창 잘 나갈 때는, 한창 젊을 때는 자기가 꺾일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 못 하죠. 언제까지나 이것이 천년만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할머니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살잖아요.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망한다 이런 생각은 못합니다. 혹은 이 일을 하다가 언젠가는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죠. 명명백백한 사실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누구나 공평하게, 공평무사하게 전부 다 똑같이 생로병사를 겪는 건 똑같습니다. 조금 길게 살고 조금 짧게 살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뭐 그야말로 우리 하나 분별이에요. 길다 짧다라는 것, 우리 뭐 천상세계에서 뭐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욕계 여섯 번째 하늘만 해도 인간계 1600년이 뭐 천상세계 하루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길게 살고 짧게 살았다고 해서 이게 뭐 더 성공적이냐, 더 실패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백년 탐물 일조진이다. 그래서 백년 동안 물건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고 한 것은 하루아침에 끝난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 한번 한 것은 천만 년의 보배처럼 이어진다. 뭐 이런 어떤 마음 공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한 40대, 50대, 60대 이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다가 이제 탁 꺾일 때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는 다 똑같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다들 뭐 아랫사람을 다 사랑하기만 하고 욕심 없고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한창 잘 나갈 때는 겉에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다가 이제 꺾일 때, 자신의 아상이 한껏 올라갔다가 한번 탁 꺾일 때, 그 꺾일 때 뭐랄까 그 사람의 정신적인 자산, 미천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저는 이제 꺾이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옆에서 봤습니다. 뭐 한참 잘 나가다가 본인은 1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 자리는 내 자리다 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이 그날 아침에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야, 오늘이 그날이구나, 막 신나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하면 내가 이제 여기 넘버원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걸 위해서 달려왔지
누가 봐도 평판이 다 당신이 무조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멋있게 출근을 했는데, 그날 발표가 딱 됐는데 이분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나가게 됐고요. 자기가 전혀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것도 충격받아 죽겠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는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 얼마나 그 충격이 크셨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평소에 마음 공부를 좀 하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노후가 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내가 내가 뭔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이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막 계속 그 후회가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내 이제 한 생 살았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걸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좋은 일들도 하면서 사회에 회양하면서 살다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딱 성공하다가 꺾이는 때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극적으로 잘 나가다가 확 꺾이면 이게 충격이 크잖아요. 충격이 커야 그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된단 말이죠. 즉 이렇게 아상이 한껏 올라가다가 이게 꺾여야지만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어디 가도 대접받을 수도 없고 세속적인 뭔가 성취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나를 드러낼 수가 이제 더 이상 없고, 그 누가 나한테 막 잘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뭐 옛날에는 내 앞에서 막 그렇게 아부하고 그러던 사람들도 전화 한 통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막 길을 써도 대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제 뭐 노인네 취급하고 그랬을 때 아상이 확 꺾이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막 세상에 낙오자가 된 것 같이 시름시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 이제 내 인생의 소중한 기회가 이제 왔구나. 이제 내가 젊었을 때는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이제 이 아상이 꺾였을 때 이때는 저절로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이제 딱 만들어지죠. 그때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다못해 취미가 되었든 뭐 봉사가 되었든 뭔가가 하나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그 허탈감이 덜하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취미 활동도 옛날에 일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일하면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듯이 그 취미 활동 하루 취미 동아리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길을 쓰고 어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뭐 막 또 길을 쓰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인생에서 한번 올라갔다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두 번 세 번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야, 내가 근원적인 삶의 답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 뭔가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이제는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차피 내가 성공, 세속적인 성공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성공한다 할지라도 다 허망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져간다. 그 저희 아버님도 이제 좀 일 좀 그만하시고 좀 쉬시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시고 술도 좀 드시고 좀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이, 같이 술 먹을 친구가 없어, 다 죽었어.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다 죽었다 그랬지. 그러면서 막 그냥 아버님이 그렇게 내 친구들 다 죽었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렇게 되겠구나. 사람이, 우리 인생도 이제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상이 꺾인다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이 세간의 욕망 입장에서는, 아상과 아집의 입장에서는 좌절이지만, 이 참나의 입장에서는, 이 진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회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뭐 기웃기웃 해봐야 이제 별볼 일이 없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끝나요. 근데 젊었을 때는 내가 여기서도 대접받고 싶고 저기서도 대접받고 싶고 이것도 하면 잘할 것 같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 공부에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간에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세간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러니 이제 이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깜짝깜짝 놀라는 점이, 전혀
볼 것 같지 않던 옛날 고향 어르신들, 우리 옛날 뭐 이렇게 제가 아는 뭐 이렇게 친척 친지분들, 뭐 이런 분들이 요즘 가끔 이렇게 올해부터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좀 많이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오는 분들이 계셔서, 아, 이분은 전혀 유튜브에서 법문 들을 사람 같지 않은데 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의외로 유튜브에서 설법을 듣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참 정말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은 것이, 진짜 그야말로 노후에 뭐 여기 저기 뭐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막 뭔가 이 생로병사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관심 가지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뭐 집착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건 뭐 좋죠, 좋긴 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 이 아상이 꺾이는 이때에 정말 아상의 완전한 깨뜨림, 완전한 아상의 소멸을 공부하는 이 마음 공부를 하기가 어찌 보면 가장 좋을 때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꺾이는 때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마음 공부를 지혜로운 사람은 에고가 꺾이면 에고 너머에 참된 진실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가서 꺾일 순간이 없어요. 그 사실 그렇거든요. 이렇게 젊었을 때 대접 받아본 사람, 그래서 대접받는 그 기분을 느껴본 사람, 그리고 남들이 나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줬을 때 그 기쁨에 도취되어 본 사람, 그 되게 위험한 사람이죠. 그렇게 대접받아본 사람은, 그런데다가 남들과의 경쟁심도 막 엄청 큰 거예요. 대접은 대접대로 받아봐서 그 맛도 아는데 남들과의 경쟁심이 막 심하다. 그런데 그 내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그놈이 또 성격이 좀 안 좋아서 나를 막 그냥 갈구고 괴롭히거나 막 이랬다. 그러면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도 저놈한테 못 지겠다. 내가 이제 아상이 꺾일 때 저놈이 올라오고 내가 꺾일 때 이 막 세상에 엄청난 울분이 막 복수심에 불타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젊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야 사람이 저렇게 멋있구나 싶은 느낌이 들 때 되게 참 따뜻한데,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본인 스스로 그 기득권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기존에 있던 이런저런 했던 관례 틀 이런 것 이제부터는 없다, 안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분들 제가 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술자리를 갔더라도 술자리에서 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용비어 청가를 부르잖아요. 아예 술자리 자체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 게 일체 없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더라도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벌주를 주면서 내가 나쁜 점수 줄 테니까 나에 대한 얘기, 칭찬 이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스스로 누리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은 스스로 관심이 있어도 거기에 크게 도취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쓰는 분들. 근데 신기한 점은 뭐냐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여여하게 살던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충격파가 좀 덜하고, 또 남들과 뭐 크게 비교하거나 뭐 대접받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갈구가 없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는 게 오히려 속 편하고 자유롭고 오히려 더 즐거운.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막 관심을 갖는 것보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거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은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나한테 어딜 가도 나한테 막 그러다가, 정말 외국을 연예인들이 자꾸 여행 갈 때 외국을 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외국 가면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막 다녀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다. 근데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이처럼 내가 뭔가 자꾸 뭔가 아상을 높이는 데만 관심 있고 여기 도취되어 있게 되면 그걸 깨기도 더 힘들어지지만 거기에 막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기도 쉬울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뭐 인정받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를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욕도 먹지 않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은 되게 근원적이지 못하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데 취직을 해야 친구들을 모일 때 내 아들 어디 갔어 이렇게 한마디도 할 수 있고, 내 아들 어디 취직했어 한마디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어깨가 힘이 들어가지만, 그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사실 친구들 막 모였는데 자식 자랑을 막 하면 그 친구 그 듣는 친구들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칭찬해 주지만 아, 그 얘기 알았어, 한번 내가 칭찬해 줄게,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라 하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뿌듯하니까, 왜 내가 여태까지 뒷바라지 하면서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그런데 남들이 별로 칭찬 별로 안 해주면은 괜히 서운하고, 근데 남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은 지금 나 별로 안 좋은 데 가가지고 지금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제가 저러면 오히려 꼴보기 싫지, 막 그렇게 막 내일처럼 기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남들이 잘 되는 게 내일처럼 기쁘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잘 되면 질투심이 나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좀 못 되면 남들과 대인관계는 훨씬 좋습니다. 내가 좀 안 되면 대인관계 훨씬 좋아요. 남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고 좀 치근해하고 나 손해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잘 되면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실패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그걸 막 도취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